친구의 아파트. 와, 진짜 여기서 사는 건가? 대박이다. 당시에 나는 정말로 벅찬 감동과 날아갈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내가 원래 살던 곳은 비좁고 답답한 학교 근처의 자취방이었는데 갑자기 다른 세계로 이동한 느낌이 드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었다. 넓은 거실엔 아주 큰 TV가 있었고 냉장고는 물론 컴퓨터, 블루레이 등 없는 것이 없었던 데다가 안방에는 아주 큰 침대와 고급스러운 장롱이 있었고 또한 옷방까지 따로 있어 내가 부자가 된 기분이었다. 넓고 쾌적한 방에 누워있자니 옛날 생각이 떠올랐다. 이 아파트는 대학 동창인 희정이의 아파트였다. 희정이는 대학 시절 내 단짝으로 매일을 붙어다녔다. 주위에서는 누구 하나 결혼하면 어쩌냐고 걱정을 할 정도로 친하게 지냈다. 졸업 후에 나는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었고 희정이는 잡지사에 자유키고가로 활동하게 되면서 우리의 시간들이 무색해질 만큼 만남이 뜸해지게 되었다. 게다가 내가 박사과정을 시작한 후로는 연락이 거의 끊기다시피 되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얼마 전 내가 지친 몸을 이끌고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내 자취방 안의 책상 위에 낯선 열쇠꾸러미가 놓여 있었던 것이다. 응? 이건 뭐지? 나한테 이런 게 있었나? 열쇠꾸러미를 들고 이리저리 살펴보며 의아해하고 있던 중 희정이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민숙이니? 어, 희정아, 웬일이야? 사실 내가 급한 일로 갑자기 멀리 떠나게 됐거든. 내가 믿을 사람이 너밖에 없어서 그러는데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 아파트에서 지내줄 수 있겠니? 어? 갑자기? 응. 내가 이것저것 보조키랑 열쇠 모아둔 거 네 방에 가져다 두었는데 부탁 좀 할게. 어? 희정아. 그럼 나중에 또 연락할게. 내가 이것저것 물어볼 틈도 없이 희정이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좀 얼떨떨해서 휴대폰을 가만히 보고 있었는데 원래 자유분방한 문학도인 희정이인데다가 사실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터라 그냥 그러려니 했다. 그리고 오히려 나는 고맙기까지 했다. 나는 이내 침대에서 일어나 캐리어를 열어 가지고 온 옷들을 장롱에 걸기 시작했다. 옷방은 괜히 엄두가 나지 않아서 안방 장롱을 빌리기로 한 것이었다. 장롱은 한동안 쓰지 않았는지 싸늘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모두 세 칸이었는데 두 칸은 텅 비어 있었고 나머지 한 칸은 잠겨 있었다. 응? 여긴 잠겨 있네? 뭐 중요한 물건들을 넣어둔 건가? 여긴 건들지 말아야겠다. 문이 잠긴 걸 확인한 나는 희정이의 성격을 알고 있었던 터라 뭘 또 때려 넣어놨나 싶어 비식 웃음이 나왔다. 다음 날이었다. 지도교수의 연구실에서 수업을 받고 나오는데 대학원 동기가 나에게 말을 걸었다. 어, 민숙 씨. 옷에 무슨 자국 같은 게 묻어있는데요? 어디 다치셨어요? 그 말에 나는 뭔가 의아했지만 서둘러 화장실에 가서 거울에 옷을 비춰보았다. 원피스의 목뒤 언저리 부분에 핏자국 같은 게 있었다. 아, 이게 뭐지? 어디 다친 적도 없고 깨끗하게 빨아놨던 건데. 아까 버스에서 사람들이랑 좀 많이 부딪혔더니 그때 묻은 건가? 괜시리 조금 찝찝했지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겨버렸다. 그리고 다음 날 대학원 동기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는데 친구가 가만히 나를 보더니 말했다. 민수가, 이거 핏자국 아니야? 너 어디 다쳤어? 거울을 꺼내 살펴보니 흰 블라우스의 목 뒤 언저리에 핏자국 같은 것이 묻어있는 게 보였다. 어제랑 똑같이 말이다. 나는 누군가가 장난을 치는 게 아닐까 골똘히 생각해 보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장난을 칠 사람은 없었다. 게다가 오늘은 택시를 타고 왔으니
사람들이랑 부딪힐 일도 적었기 때문에 이상하면서도 찝찝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이유를 알 수 없으니 그날도 그렇게 지나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옷에 자꾸만 핏자국이 있었고 나는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었다. 계속 찝찝한 느낌에 기분도 영 좋지 않았고 짜증도 났지만 바쁜 일정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강의도 들어야 하고 공부도 해야 하고 논문 준비도 해야 해서 제일 바쁠 때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늦게 귀가한 나는 아파트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면서 자연스럽게 TV를 켰다. TV에는 마감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엽기적인 살인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S아파트에서 목욕 과장으로 근무하던 김모 씨는 장래가 촉망되는 미혼의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땡땡씨 땡땡분, 그는 목이 반쯤 잘려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피살자의 모습과 배경들을 볼 수 있었는데 이래저래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어 뭐지 생각하다가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다. 가만히 보니 그는 내가 잘 아는 사람이었다. 바로 희정이가 대학 시절부터 사귀던 남자였던 것이다. 김모 씨의 일기장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이 내용도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애인의 아파트에서 변심을 추궁하며 결혼을 요구하는 애인을 살해해 서울 근교의 야산에 묻었다는 것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김모 씨가 써놓은 장소에서 시신을 발견했는데 사체의 머리 부분은 찾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소름이 돋아 그 자리에 굳어 있었는데 그때 휴대전화 벨이 울렸다. 민주가 안녕? 네 옷 잘 입었어. 전화를 건 건 희정이었고 나는 급하게 전화를 받고 외쳤다. 여보세요? 희정아! 희정아! 그러나 전화는 이내 끊어지고 말았고 나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생각해보려고 애썼다. 내 옷을 잘 입었다니. 희정이가 여기 오기라도 했단 말인가?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일까 생각해보는 것도 잠시. 순간 나는 뭔가가 떠올라 망치를 찾아들고 안방으로 내달렸다. 그리고 잠겨진 세 번째 장롱의 열쇠 구멍을 미친 듯이 부수고는 문을 화들짝 열었다. 의아하고 궁금했던 모든 퍼즐이 끼어 맞춰지며 나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얼어붙고 말았다. 거기에는 희정이의 잘려진 머리가 머리카락을 풀어헤치고 허연 눈을 부릅뜨고 있었다.